복승삼은 1,3차가고 쌍승삼은 뒤집히고 삼복승삼은 1,3,4차가고 여러분들 경마 케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배팅에 미친 사람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팅에 미친 사람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배팅에 미쳤다고 하든지 배팅에 빡쳤다고 하든지 그거는 아마 이거 보는 분들 다 경마하시는 분들일 거니까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말에 1,20만원 갖고 레저로 시원하게 질주하는 말들 구경하러 가시는 분이신지, 이번 주에는 승부 한번 봐야 되겠다, 500만원 100만원 물길러 갖고 씩씩대고 승부 한번 보려고 가시는 분인지, 아마도 조철의 생각은 70-80% 이상 후자일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마판 30년 마판 넘버원 조철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It all depends on you. It's your choice. 모든 건 당신 하기에 나름입니다. 모든 건 당신 결정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고, 우리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누가 시킨다고 할 것도 아니고 누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제가 일개 예상가인데요, 일개 예상가 따위가 별로 잘난 것도 없는 놈이 여러분들한테 뭔 지적질을 하겠습니까? 단지 마판 30년 레알 팩트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건방찬란하게 말이지 이렇게 하셔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랬더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마란 게 잘 되는 날도 있고 꼬이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되는 날이야 뭐 있겠습니까? 꽤 많이 이겼다 생각이 되면 저기 어디 소련제 자물쇠 하나 사가지고 꾹 잠그고 적당히 따고 문지방 넘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안 되는 날, 꼬이는 날, 이게 중요한 거죠. 매경주 꼬이는 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쌍승삼은 뒤집히고 복승삼은 1,3차가고 삼복승삼은 1,3,4차가고 삼쌍승삼은 딱 한 마리 뺐더니 곧 뺀 놈이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경마 35년차 조철의 경험담입니다. 근데 이게 나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만 그럴까요?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앓이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자책하면서 머리 쥐어뜯고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소나기는 피해가고 길이 아니면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죠? 저도 어디서 줄어드는 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 경마 케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내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될 수가 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페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모셔야 될 부모님 있고, 나만 믿고 평생 살아가는 내 마누라 있고, 좋은 신랑 만나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신랑 만나서, 좋은 직장 가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야 될 우리 새끼들 있고, 그죠?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너무 꿀꿀한 얘기 말고. 내가 잘 돼야 남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인이 돼가는 내 모습 반겨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와이프, 뭐 형제, 선배, 친구, 후배 다 마찬가지예요. 망가진 나 쳐다볼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아직 아름답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 우리 살만 해요. 힐링 좀 하고 사시자고. 힐링. 머릿속 좀 편해지고 잡념도 싹 없어지고 그 경마장에만 갔다가 퍼지지 마시고 일상에 피곤해진 나한테도 좀 투자 좀 하십시오. 우리가 시키면 뭐 하는 AI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도 예상가라는 직업의 특성상 매주 탯바퀴 돌아갑니다.
수요일날 출마표 뜨는 날부터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쉬는 날 없습니다. 하지만 쉬는 날은 없지만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일에 몇 시간 정도 짬내가지고 뭐 말도 타고 좀 두드리고. 우리 옛날에는 드럼이라고 안 그랬어요? 북쟁이라 그랬지. 그 옛날 생각하면서 좀 북도 좀 치고. 그런 시간이 조철 나름의 힐링 타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안 될 때는 한 박자 쉬어 가십시오. 조철이었습니다.